고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의 3.1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흩어져 있게 되면서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한국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려인은 독립투사의 후손들입니다. 1937년 스탈린 정부에 의해서 러시아 횡단열차에 태워져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 일본의 첩자라는 오명까지 씌워지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어머니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려는 선친들의 소망을 이뤄드리기 위해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고려인 분들은 현재 경주 월곡동에 살고 있고요. 오늘이 있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이천영 목사님과 신조야 대표님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고려인 합창단은 독립투사 후손 4세 5세로서 2016년에 창단해서 50여회의 많은 연주를 했지만 아직도 한국말이 서투르고 그동안의 문화가 달라서 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품은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기연주에는 다채롭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로 된 다양한 곡들과 더불어 한국 대표 민요 아리랑을 고려 아리랑, 홀로 아리랑, 미량 아리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어 뮤지컬, 러시아 민요, 한국 동요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는 고려인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광주 최고의 성악가와 교수님들께서 고려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소프라노 박계 교수님과 펠리치 솔리스트 앙상블의 김미옥 교수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들께도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고려인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인데요. 동요 메들리와 한국 교육 노래, 그리고 이어서 홀로 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요 메들리는 잊혀져가는 우리 동요와 민요를 묶어서 고려인들의 한국 정서를 주수한 노래입니다. 고려인들이 러시아에서 살 때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게 했지만 어렵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고려 극장에서는 연극을 했고 고려 신문을 만들었고 또 한국 문학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곡은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는 교육 노래입니다. 마지막 홀로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동해바다 그리고 독도, 금강산 그리고 설악산의 통일의 영혼을 담아서 부른 곡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부스크바 차바로브스키,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오페라 주연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광주 영재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어서 들으실 두 곡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뮤지컬 중에 도레미송과 에델바이스를 합창단과 함께 꾸민 무대인데요. 박경수 교수님과 이하석 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박기 교수님이 러시아곡 차이콥스키의 자장가와 한국 민요 미량 아리랑을 불러주실 건데요. 소프라노 박기 교수님은 광주 조선대학의 교수님을 지내셨고 32번의 동창회와 오페라 12편의 주역을 맡으신 최고의 성악가로서 고려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특별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무대는 러시아 동요와 민요를 들려드리는 고려인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인데요. 첫 곡 충가창가는 기적의 선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로 그곳에 가면 코코넛도 바나나도 먹을 수 있고 내내 여름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단순해서 좋아 라는 가사인데요. 재미있게 율동과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다음은 창조주의 붓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노래인데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붓으로 그린 그림은 모두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감사 찬양입니다. 이어서 모스크바 교회에서의 밤들을 머나먼 길을 듣겠습니다. 그 뒤를 잇는 무대 바리톤 이하석 교수의 토요사의 노래는 오페라 기제의 카르멘 2막에 나오는 아리아로 투사 에스카밀로가 등장하면서 씩씩한 모습으로 소와 싸우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연세대학교 성악과 출신의 이하석 교수님은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로 지금은 호남 신학대학교 외래 교수님이며 피아노 반주의 이성훈 교수님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 출신으로 현재는 전남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러인 삼창란의 무대 그리고 바리톤 이하성 교수님의 투어사의 노래 너무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무대는 광주 최고의 성악가들이 모인 헬리체 솔리스트 앙상블의 무대입니다. 헬리체 솔리스트 앙상블은 소프라노 김미옥 교수님, 또 박경숙 교수님, 테너 이상화 교수님, 바리톤 이하성 교수님이 함께 마련한 무대인데요. 상록수와 경복궁 타령 두 곡 이어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무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고려아리랑 아리랑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세 곡을 고려인 어린이 합창단과 펠리츠 솔리스트 앙상블이 함께 불러주실 것입니다.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